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제 부천시 내동에 있는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내촌고가 근처에 인접한 현장입니다. 예, 바로 앞쪽에 이제 내촌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예, 베란다에서 이제 공원이 보이는 뷰에 빌라 현장입니다. 이 앞쪽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주변에 이제 초중고 또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부천 IC도 가깝게 인접해 있는 조용한 주택가 위치한 3층 현장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1층에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 주차 100% 다 한 대씩 가능합니다.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 100%가 또 이제 이렇게 연식이 이제 10년 안쪽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한 대 되기가 어려운데 2009년식에 주차 가능한 현장.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예, 거실 있는 주거분리 3룸 욕실 2개 현장입니다. 예, 입구 들어서자마자 거실과 주방 쪽 바로 옆에 이제 방이 위치한 타입이고요.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실 쪽 같은 경우에는 키높이 산문 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3층 현장이고요. 예, 입구 들어서자마자 거실과 이제 방이 위치해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올술이 다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방 같은 경우 앞쪽으로 측간거리 있게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옆쪽은 다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 주방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벽체 공간, 양쪽 벽체 공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뭐 식탁이라든지 냉장고 두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동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구 가스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업자형 주방. 예, 이 벽체 같은 경우, 요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입주 청소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도배장판 이런 것들은 다 올수리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예, 거실 살펴볼게요. 예, 거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천장 쪽이 약간 우드 소재로 천장이 V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아트월 부분은 데프석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예, 거실 쪽 같은 경우 앞쪽에 건물은 있지만 방범창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앞에 작은 또 발코니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양쪽으로 방이 위치해 있고요. 욕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창 나 있는 욕실이고요. 예, 안방, 두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쪽에 욕실과 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베란다가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예, 부부 욕실 모습이고요. 부부 욕실에도 환기창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통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베란다 넓은지 찾으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교체를 하셨습니다. 교체를 하신 지 약 한 4년 정도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좋은 건 베란다 쪽으로 또 이렇게 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확 튀어 있는 공원 뷰의 베란다 모습입니다. 빨래 같은 거 넣으셔도 굉장히 이제 바람도 잘 통하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이제 도로가를 끼고 있는 베란다, 통베란다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천시 내동 도당공과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내동 3층의 올수리 3룸 빌라 현장입니다. 평수도 괜찮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초중고 학세권에 바로 앞에 이제 공원도 위치해 있는 조용한 주택가 현장입니다. 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선문의 언제든 편하게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희가 더 좋은 매물을 올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